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번 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근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다음 주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을 징검다리 휴일로 하시면 6일간의 긴 연휴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 방역 당국은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매일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의 이동과 밀집이 예상돼 자칫 집단 지역 감염의 폭발기가 될 수도 있어 방역 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이 즐겨 찾으시는 양재천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 여러분께서 산책하시는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시도록 일방 통행을 하기로 했으니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미위 강남 코로나19 4월 29일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재 강남구의 확진자는 총 64명으로 지난 주말 브리핑 때보다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7일 월요일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난 30대 여성이 격리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격리 해제 직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러시아에서 입국한 10대 남학생이 귀국 직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직후와 자가격리 해제 후에 이중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가격리 해제자 2,300명을 검사해 이중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현재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021명으로 이중 995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고 나머지 26명은 국내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해외 입국자 24명과 국내 접촉자 6명 등 30명이 새로 2주 동안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85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최근 들어 입국자는 점차 줄어들고 격리 해제자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자가격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내일쯤이면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실시한 검사자는 12,141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0.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중 울산시와 세종시, 제주도와 전라북도보다 많고 전라남도 검사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검사를 실시했고, 이웃 송파구의 4배, 서초구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강남구가 이처럼 많은 인원을 검사한 것은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한 결과로 그동안 강남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동 아파트나 주택 주민은 물론 같은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전후에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기 때문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남시에 살고 있는 여정호번이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종호원 1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강남구 신사동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종업원 한 명을 제외하고 145명 전원이 음성으로 밝혀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가 펼치고 있는 강남사랑 상품권 판매와 마스크 지급 상황과 청년 단기 일자리 지원책 등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개학 이후 학생 간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관내 학원 3천 개소에 덴탈 마스크 6만 매를 전달하고 학교에 덴탈 마스크 65만 매를 전달해 개학 이후 학생 1인당 10매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개원을 대비해 관내 어린이집에 영유아용과 교직원용 마스크 총 19,875매를 배부했습니다. 관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이어갑니다. 식사가 어려운 가구에 밑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집 청소 등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안부 전화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강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강남구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발매 당일인 28일, 많은 관심 속에 15% 특별 할인 판매분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6월 말까지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60%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고용 불안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일일 6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5만 2천 원입니다. 강남구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내 6개 직능단체 회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계각층 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 대응책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석정호 교수와 함께 지친 마음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을 국민들께서 여하히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과 국민들께서 연휴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코로나19 사태의 감소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단계적인 정상 생활과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코로나19 재감염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가급적 바깥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바깥 나들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2m 간격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5대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여러분께서는 격리 해제 후 반드시 저희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저희 강남구 전 직원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쉼 없이 강남구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